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틀리는데 정인이 딱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어느 해에 날에 해야 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긴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주 자체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거스를 수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봤을 때 운명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을 딱 내가 마주쳤을 때 뭔가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아니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운명이 아닐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희 신랑이 저를 보고 뒤에서 뭔가 이렇게 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무슨 좀 참아도 되죠? 참으세요. 네, 그래서 저를 좀 끈질기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럼 결혼 전에 네. 이런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나 결혼 전에 네. 이런 궁합을 보는 게 네. 좀 중요한가요? 궁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궁합을 보러 오셨을 때 좋은 궁합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거나 부부지간에 너무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풍파가 많다거나 그래서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네. 실제 결혼하실 분이 연인 사이가 와서 궁합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따로 이제 네. 먼저 와서 그렇죠. 보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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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인끼리 같이 왔을 때는 저희 말로 인해서 연인이 찢어질 수도 있고 붙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좋고 이건 좋고라고 저희가 일러는 드리죠. 이제 선택은 이제 자유죠. 대표님은 어떠셨는데요?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네. 네, 운명이랑은 좀 먼. 상대방의 그런. 네네네. 끊임없는 구애에 그냥 네. 넘어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죠. 아, 네네. 네. 저희 신랑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